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는데 이제 가을은 곧 갈 거예요. 이제 지금 겨울 아우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겨울은 스타일링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계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두꺼운 아우터 하나만 있다 보니까 스타일링적으로 굉장히 조금 재미가 없는 계절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온성과 스타일감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겨울 아우터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EA입니다. 네, 이번에 EA 제품들 중에서 첫 번째 키 아이템은 이 하프 울 자켓을 활용한 스타일링입니다. 얘를 코트라고 해야 될지 자켓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기장감이 굉장히 좀 크롭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얘가 울 70이어가지고 딱 만져보시면은 확실히 이런 부드러운 터치감이 좀 괜찮은 제품이에요. 일단 제가 이 자켓에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제가 이 넥라인을 이렇게 잠그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비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픈해서 좀 스타일링을 하셔도 괜찮고 저처럼 이렇게 잠궈서 스타일링을 해도 괜찮다. 얘를 오픈하면 이렇게 카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포켓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버튼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EA라고 이렇게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제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퍼 자체는 이렇게 2A로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얘를 스타일링 하실 때는 이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팬츠 자체를 조금 와이드하게 빼주시고 니트 같은 거 이렇게 매치해주시고 상의를 조금 크롭하게 빼서 핏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니트를 입었어요. 보시면은 니트 자체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보면은 원사가 흰색하고 블랙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이 시보리 밴딩 부분에서 가장 잘 보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레이어드를 했을 때 확실히 좀 특징으로 와닿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팬츠는 이런 식으로 나일론 팬츠인데 팬츠 핏감 자체가 상당히 무겁게 좀 떨어지는 팬츠입니다. 흐르는 느낌으로 핏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호불호는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 지퍼 디테일이 보통 나일론 팬츠에 들어가면은 지퍼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YKK 한 8호 정도 되는 그런 지퍼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팬츠 실루엣 자체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 이 자켓이 블랙도 있는데 브라운도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 핏적인 부분은 동일한데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아우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랙보다는 브라운이 이런 디테일들을 좀 보여주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 딱 입어주고 이게 크롭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는 이런 플레어 핏의 데님 팬츠를 함께 착용을 해줬습니다. 이 팬츠가 핏감이 딱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한 느낌과 그리고 이제 이런 부츠컷 느낌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팀버랜드를 함께 신어줬다. 이런 식으로 매치하면 컬러적으로 굉장히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리고 얘가 가이아라 일본 원단 데님을 활용해가지고 데님 쪽으로 이제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이 허벅지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데님 절개선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활동감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 착용을 할 수가 있다. 핏감이 좀 이쁘게 나온 데님 팬츠입니다. 그래서 부츠랑 같이 활용하시고 추천드리고 그리고 안에는 롱슬리브를 함께 착용을 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기장감의 롱슬리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다. 보시면 전면부에 이렇게 큰 나염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후면에도 나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입으면 루즈하게 떨어지거든요. 핏감 자체가. 근데 얘가 기장감이 진짜 엄청 깁니다. 얘가 그냥 단품으로 입었을 때 빼서 입으면은 조금 무리가 갈 정도로 기장감이 커서 얘는 약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입어주시는 게 아마 스타일링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스타일링 해봤고 울 자켓에 이어서 또 겨울하면 또 활용하기 좋은 아우터가 하나 더 있죠. 약간 충전재가 들어있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딱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EA 아우터들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약간 기장감 자체가 굉장히 크롭하고 디테일적으로 조금 포인트 주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입은 이 점퍼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에 이런 지퍼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보시는 것처럼 핏감이 진짜 상당히 크롭해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이제 활동감에서 좀 편한 게 이 전면부에 있는 이 두께감 자체가 얘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소매 부분보다. 그래서 이 소매 부분보다 이쪽이 조금 더 보온성이 좋고 소매는 활동감이 조금 더 강조된 그런 아우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A 지퍼기 때문에 하단을 열어가지고 벨트 디테일이 살짝 보이게끔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팬츠 같은 경우엔 데님인데 마찬가지로 데미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데미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 팬츠에서 가장 큰 특징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안쪽으로 좀 감아지는 듯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루엣이 상당히 재밌게 떨어지는 팬츠입니다. 근데 전 이런 팬츠는 꼭 이렇게 부츠랑 또 함께 매치를 해줘야지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부츠로 한번 빼줬다. 그래서 이런 핏감
사람은 솔직히 호불호가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실루엣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마찬가지로 롱슬리브를 입어줬어요. 얘도 넣어서 입었습니다. 이게 기장감이 확실히 엄청 길어요. 어떤 느낌으로 만든 건지 알겠는데 호불호는 갈릴 수 있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빼보면은 엄청 길죠? 아우터 입기에는 넣어서 입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실루엣이 나옵니다. 딱 이 기장감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켓도 마찬가지로 아더 컬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게 블랙입니다.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디테일, 디자인은 똑같아요. 블랙이라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사선, 디테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핏감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저는 마찬가지로 또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를 함께 매치를 했습니다. 이 팬츠가 조금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름도 이제 하이브리드 코튼 팬츠가 그래가지고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핏감적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게 많고 보시면은 상의랑 아우터의 비중이 약간 크롭하게 빠지니까 하의에 이제 이런 디테일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버튼이나 이런 부분이 이런 아웃심과 인심의 스냅 단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핏감이 굉장히 조절하기가 재밌는 그런 팬츠입니다. 밑단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심에 있는 버튼을 잠궈주면은 이 부분이 이제 주름이 플리츠 디테일처럼 굉장히 재밌게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연출하기가 좋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핏감을 연출하기가 굉장히 좋은 팬츠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아우터는 아우터고 팬츠는 한번 정도는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출하기가 정말 좋은 팬츠입니다. 이제 제가 올리브랑 이제 블랙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가 그레이란 말이죠. 그레이 컬러의 아우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겨울에 무채색 중에서도 이 그레이 컬러가 스타일링에 있어서는 가장 쉬운 컬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EA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그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EA의 느낌대로 해석해서 발매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딱 보시면은 어떤 느낌의 어떤 형태의 아우터에서 변형된 건지 대충 보이시죠?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면부에 큰 포켓이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 여기에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그리고 여기에 지퍼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이게 열리는 건 줄 알았는데 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감 자체도 크롭하고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은 여기 액션 플리츠가 있어가지고 활동감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편한 그런 디테일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후디 집업을 함께 레이어드했어요. 근데 이 컬러가 올리브랑 이렇게 그레이 컬러 은근히 잘 맞는 그런 컬러 조합이고 그리고 얘가 크롭한데 후디 집업은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크롭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장감적으로 레이어드하기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다. 안쪽에는 유넥 티셔츠 그냥 가지고 계신 거 매치하셔도 되고 팬츠는 아까 입었던 와이드한 데님을 함께 매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스타일링도 한 번 정도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막 입으면 조금 더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디건 코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가디건은 솔직히 이제 지금 시기에 딱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디건 컬러감에 맞게 약간 레트로하고 약간 웨스턴한 느낌을 섞어가지고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가디건이 굉장히 쨍하죠, 컬러감이? 확실히 호불호는 타겠다, 이것도. 근데 이런 컬러감을 좀 맛있게 소화하시면은 이제 스타일링이 있어서 남들과 다르게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이 팔꿈치 부분에 스웨이드, 패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레트로와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디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장감 자체는 딱 보여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 롱슬리브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넣어서 한번 스타일링을 했고 이 벨트 디테일이 좀 잘 보이게끔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와이드 데님 큰 거 매치하셔도 괜찮지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츠컷이라든지 이런 플러피 데님 같은 거 이렇게 쓱 걸쳐주시고 닥터마틴이나 이런 더비 같은 거 함께 연출을 해주셔도 실루엣이나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 밸런스를 좀 잘 잡고 스타일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적으로는 이 그레이 컬러랑 레드 컬러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거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거 꽈배기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이렇게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디테일적으로도 상당히 재밌죠? 앞에서 보여드린 키 아이템 그리고 스타일링들이 겨울에 입기 좋은 스타일링이라면 얘는 지금 딱 입기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겨울 맞이 이제 EA라는 브랜드의 아우터들 그 키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그런 브랜드고 확실한 거는 이제 겨울 아우터를 좀 잘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도 준수하고 그래서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거는 한 벌 정도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타일링적으로 컬러적으로만 얻어가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